하위 막심이 누나 뭐 세탁기 소리가 조금 시끄럽습니다. 제가 어저께 그날이 시작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없어 못 먹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감자칩 특집을 그냥 아주 그냥 위장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때려 넣을 거예요. 제 사심 듬뿍 담긴 특집입니다. 먼저 이번에 새로 나온 포테토칩 트리플 치즈 이거 유럽 치즈 3대장 치즈라는 거 이거부터 먹어볼게요. 아 둘 다 그냥 같이 먹으면 되겠다. 이건 허니버터칩 쿼트로 치즈 맛. 둘 다 치즈인데 다른 치즈요. 용량이랑 가격이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대충 봤을 때 눈대강으로 허니버터칩이 좀 더 많아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농심의 트리플 치즈이고요. 생긴 거는 뭐 원래 그냥 기존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이게 허니버터칩 이렇게 노릇스름한 게 살짝 있고 얘도 뭐 생긴 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예. 먼저 이거부터 먹어볼게요. 트리플 치즈. 와, 이거 트리플 아닌 것 같은데? 꼬리꼬리템이 고르곤졸라 치즈 같은데요? 맛있다! 아이고, 이 아니어도 돼. 얘가 유난히 그런 건가? 되게 감자칩 부드러워요. 최근에 포카칩 맥스지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? 막 먹어도 혀나 이런 데가 안 아프네. 총 내용량은 105g이고요. 555칼로리입니다. 아이 멍청아! 트러플 치즈인 줄 알았어. 아 트리플 치즈네. 고르곤졸라 맞네. 아! 제가 트러플 혼자잖아요. 그래서 또 트러플인 줄 알았어. 아 어쩐지 이 패키지에 트러플 그런 그림도 없고 뭐가 이상하다 했어. 뻥이에요.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. 트리플 그러니까 세 가지 치즈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고다 치즈랑 고르곤졸라 치즈랑 카멘베르 치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답니다. 아이고. 암튼 고르곤졸라 치즈 맛이 제일 많이 나요. 꼬리꼬리도 엄청. 이 꼬리꼬리시 은은한 꼬리시라서 그 속에서 좀 이렇게 부드럽다고 느껴지는 모먼트가 좀 있거든요. 살짝 달라요. 맛있다. 다 적당해요. 짭조름도 달달함도 꼬리탐도. 이거 너무 맛있는데? 그 다음에 이거 뭐 넘어갈게요. 허니버터칩 뭐였지? 쿼트로 치즈 맛 파마산 마스카포네 까망베르 프로마주 블랑 이렇게 네 가지 치즈구 110g에 170... 아 뭐야 110g에 30g이나 칼로리 들어갔어. 누가 30g씩 먹어. 이거 한 번 가면 다 먹지. 500칼로리 한 중반? 후반? 아무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두 개 쿼트로 치즈. 확실히 짭짤함보다는 허니버터라고 그러지 달달함이 일단 엄청 크고 전체적으로 얘도 치즈 맛이 좀 이렇게 은은한 맛이에요. 여기 들어간 치즈들이 다 약간 고르곤졸라처럼 조금 들어가도 자기 주장 센 애들이 없어서 그런가? 꽝베리가 둘이 같이 들어갔네. 식감은 얘가 좀 더 단단하고요. 와, 나 역시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둘 다 그냥 대환장이지 뭐. 그치만 감자칩의 본질 그냥 이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맛 짠맛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 물릴 수도 있고요. 몰라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서 난 안 물려. 근데 감자칩이 이렇게 해가지고 100g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되게 해삼 감자칩이 이렇게 가볍구나 싶네요.
부피만 크지 갖고 다니기에 무겁지도 않고. 응. 밖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. 입에 1초도 쉬면 안 돼. 그냥 딱 봤을 때 이거가 파슬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다채롭게 맛이 날 것 같은데 의외로 아무 색깔 없는 얘가? 뭔가 감자칩은 아니지만 프링글스 먹는 식감? 번갈아 먹으니까 얘가 좀 자극적인데 그래서 이걸 다 먹었을 때 뭔가 훅 들어오는 게 있고요. 이거는 안 물리고 막 세 봉지씩 먹을 것 같아요. 식감이 이렇게 좋았나? 그러면 둘 다 맛있다. 확실히 약간 친근한 맛이야. 많이 먹어본 맛.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네. 그럼 넌 씹으면서 맛을 먹을게요. 빠이! 빵. 요거 스틱스라는 과자를 드디어 까네요. 나만 언박싱해서 언박싱만 하고 몇 봉지를 먹은 거지? 엄청 먹었는데 하나에 20g 105칼로리입니다 귀엽다 귀여워. 짠, 이렇게 생겼고요. 진심 제가 먹어본 감자칩 중에 제일 얇아요. 와 진짜 얇아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퍼먹어야 돼요. 이렇게 그 아랍에미레이트 과자라고 합니다. 이 먹어봐서 맛을 알지만 이렇게 정말 작죠. 썸네일 찍으러 3초 다시 썸네일. 어? 이렇게 안 짭짤했었나? 앞에들 먹고서 그런가? 약간 버터 간장? 딱 그 정도의 소스만 느껴집니다. 너무 얇아서 먹기는 좀 힘들어요. 약간 삼삼하면서 적당히 버터리, 적당히 간장리? 짭조름한 맛이 나고 앞에 애들처럼 이렇게 시즈닝의 짭짤한 맛은 그런 맛은 아예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자극제 없이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. 근데 작은 봉지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좀 먹다가 입에 틀어 넣었거든요? 네? 근데 여기다가 옮기니까 먹기 좀 힘들어요. 제가비가 다이어트를 아주 많이 했네. 식감을. 솔티드 미니 감자 스틱. 아 맞다. 그리고 이게 생 감자래요. 의외죠. 그래서 밀가루 맛도 안 나고. 아우 킹받네. 아! 그래도 감자칩 이만큼 먹다 보니까 이제 입천장이 조금 까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거는 파다 블랙 아이유가 된 게 아니고요.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게 여기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매직으로 칠했거든요. 수성 매직으로. 안 지워져요. 수성인데.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치킨 샀어요. 제 의도와 상관이 없이. 아이고 날씨 좋다 덥다. 어우 뭔가 어울릴 것 같아. 콩만 땡겨가지고 요거트 넣어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. 그릭데이 요거트 그릭 드링크예요. 유 안 어울릴라나? 일단 부어.
약간 사워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맛이 날 것 같아요. 이렇게. 와, 느낌 확 달라졌어. 와, 근데 딱 사워크림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인데 좀 더 소스가 너무 막 존재감 세지 않고 감자를 좀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나라. 비주얼 좀 이래도 맛있어요. 맛있다. 야, 이것도 토핑 같아. 이거거든요. 그냥 나 집에 넣으면 아무래도 좀 눅눅해질 거예요, 금방. 근데 얘는 진짜 얇고 수분기가 없는 편이라 이렇게 냅둬도 빨리 눅눅하지 않아요. 그린요거트에 치킨도 찍어 먹어보니까 요거트가 정말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. 이제 냉장고에 요거트가 없던 적이 없어. 너무 맛있어.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. 앉은 자리에서 그거 얼마큼 먹었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700인가 800인가 이만큼 먹었더라고요. 하루 대사량이 그게 안 되는데 감자칩만 먹어도 이렇게 칼로리가 끝내는구나 깨달았네요. 다음 감자칩을 가져왔습니다. 이거 제가 진짜 최근에 먹은 과 중에 가장 맛있었고 가장 재구매도 많이 했고 바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장바구니 언박싱에서 언급했던 그 과자거든요. 짠! 요겁니다. 노브랜드 신상이고요. 생 감자칩 케첩 맛. 감자가 89.3% 들어갔대요. 국내산 감자가. 일단 닦았을 때 지소 포장 없고요.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심하지 않아요. 이렇게 생겼고 막 이 장갑이 케첩만큼 막 케첩 하진 않은데요. 그래도 좀 꽤 붉은 편이에요. 생긴 거는 그냥 감자칩. 너무 기대돼. 치얼스. 정말 진해요. 여기 보면은 케첩 맛 시즈닝이랑 토마토 페이스트가 함유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생 케첩? 이런 느낌? 케첩보다도 더 케첩 같은? 찐혀. 이거 완전 이렇게 찐 애들은 진짜 맛도 찐하게 나고 자세히 보시면은 콕콕콕 시즈닝이 박혀있거든요? 이게 토마토 맛 시즈닝. 먹다보면은 케첩 맛이 너무 진해져가지고 어떤 부분은 이게 오히려 좀 인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다시 먹다보면은 역시 아니었군. 유니노노 새해 바로 바뀝니다. 제가 일단은 케첩을 굉장히 좋아하고요. 감자칩을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래서 그 두 개 더해지면 완전히 좋아하고요. 케첩 맛 감자칩을 알게 된 게 이 자가비 케첩 맛인데 이거 이 한 박스가 이만큼 나오거든요. 이게 어쨌든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보려고 갖고 왔어요. 색깔이 진짜 얘보다 훨씬 진해요. 와, 그냥 케첩 악지르고 있어요. 자가비도 맛있어. 여기는 냉동 감자 85.8% 토마토 케첩 맛 시즈닝이 들어갔네요. 케첩 맛 시즈닝이 들어간 건 똑같은데 맛이 왜 이렇게 다르냐? 맛이 완전 달라요. 이게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케첩 맛이고 이거는 좀 토마토 맛은 확실히 진한데 가공되기 전에 진짜 너무 리얼인데 싶은 정말 순수 토마토 페이스트 맛.
제가 예전에 토마토 소스도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예 토마토 페이스트 큰 걸 사가지고 먹은 적이 있어요. 작년 토마토니까 맛있을 줄 알고 대용량으로 샀다가 맛 찔끔찔끔 보고 결국은 다 못 먹고 버린 적이 있거든요. 그게 너무 토마토야. 좀 달달한 토마토가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죠? 너무 찐해. 그게 좀 그런 맛이에요. 근데 이거는 찐한데? 아 찐해! 이게 아니고 오 찐한데? 기분이 좋아지는 찐함. 아 확실히 이렇게 먹어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. 둘 맛이 너무 다르다. 아 다른 집 토마토들이네. 이게 좀 뭐 대중적인 기찬 맛이에요. 어. 왜 이렇게 맛있냐? 너 그렇게 이렇게 맛있으면 내가 몇 칼로리야? 110g에 얘도 30g당 이거니까 그 600 멋지게 자식이 하겠네. 내가 앉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밥 몇 공기를 순삭하게 되잖아. 가라비는 몇이지? 총 3봉지 해가지고 90g이고 칼로리가 비슷하네요. 510칼로리네. 맛있다. 감자칩들은 내 돈 다 가져가. 내 살 다 가져와. 돈도 안 아깝고 살도 안 아깝고. 날씨가 덥네요. 이번 주에 갑자기 더워졌어요. 그래서 저 계속 그냥 반팔만 입고 다니고 있어요. 밤에도 이런 것도 막 그냥 부셔가지고 요거피에 막 섞어먹고 그럼 맛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케찹 맛이라. 마요네즈를 발라 먹어볼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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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사비 마요. 케찹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. 역시! 아, 정말 맛있다. 아메리카노. 와, 너무 맛있다. 정말. 정말 행복한 특집이네요. 감자칩 특집. 그러면. 티 보면서 이거 마저 먹겠습니다. 그럼 빠이. 빵. 아우 다 먹었다. 나 너무 잘 먹었다. 너무 행복하다. 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. 감자칩에 있어요. 그 다음에 요거. 요거는 뭐 신상 그런 건 아니고요. 감자칩 장보러 갔다가 처음 보는 신기한 감자가 있어서 사와봤어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 제가 올해 초에 굉장히 한동안 미쳐서 열심히 먹었던 메가칩스랑 비슷하게 생겼네요. 순서가 헷갈리는데? 이게 이렇게인가? 이렇게 맞아요? 내 카메라가 알고 있을 텐데? 맞겠지? 이렇게 생겼고요. 엄청 얇아요. 메가칩스랑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, 비주얼은. 와우. 이쪽이 사워크림에 어니언, 이쪽이 치즈. 이제부터 먹어볼게요. 이렇게 판판하고 엄청, 와. 와, 엄청 얇아. 완전 프링글스네 이건. 맛이 530칼로리? 맞아? 75g? 아니 제가 칼로리를 잘 안 보고 봐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 보기도 싫고 그래요. 칼로리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. 근데 그게 왜 그러시냐? 심심할 때 약간 다이어트 영상 그런 거 있잖아요. 다이어트 동기부여 팩폭 때려주는 그런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 칼로리를 보지 말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부터 칼로리 보는 거 아니다, 그걸 지켜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다이어트들한테 하는 말이잖아. 난 다이어트 안 하잖아. 다이어트도 안 하는데 칼로리도
하나도 안 보니까 진짜 그냥 폭주. 그래서 이번 영상 찍으면서 감자칩이 얼마나 칼로리가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와, 감자칩이 진짜 칼로리가 미쳤구나. 내가 살 때는 다 이유가 있었어. 그다음 치즈 먹어볼게요. 와, 진짜 얇다. 와, 크기는 제 얼굴 이만하고 얇기가 정말 제 새끼 손가락이랑 이렇게. 오, 향 좋아. 치즈 향이야. 첫 맛은 딱 나토치즈 맛이었는데 먹다 보니까 아닌데 이거? 약간 체아치즈 가루 맛. 체아치즈 말고 체아치즈 가루 분말, 분말 맛. 분말 들어간 거긴 해요. 좀 달달한 치즈 맛이라 제가 좋아하는 짭짤한 치즈 맛은 아닌데. 좀 어른도 별 타서 그런지 그래도 메가칩스 먹었을 때만큼의 감동이 막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. 이렇게 얇고 이렇게 생긴 감자칩들은 식감 웬만하면 감동의 도가니탕이거든요. 치즈보다 확실히 맛있네. 내가 봤을 때 둘 다 분말이 살짝 너무 과자 분말이야. 과자여도 과자 같으면 안 되는데 찌찌찌찌 케첩 그 생생감자치처럼 과자를 먹고 있는데 진짜 케첩 맛이 나네?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자에 들어갈 것 같은 분말이라서. 와, 아쉽지만 뭐 이건 다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. 저는 그럼 찌우면서 마저 먹을게요. 빠이.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! 이 영상이 특히 노잼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 댓글 달지 마세요.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고 댓글도 잊지 마세요. 안녕!